안에서 화장하고 있어. 나 고데기도 못했어. 어, 진짜 노답이야. 어, 알겠어. 좀 이따 봐. 망했다. 빨리 먹어, 먹어. 먹어, 마카롱 사라졌나? 안 돼. 마카롱 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너 꽃 받아야 돼, 꽃. 어, 꽃? 응. 각자 하나씩 꽃을 어디서? 일로 와봐, 일로 와. 아, 오, 고마워. 각자 하나씩 꽃을. 아, 대박. 그래서 오픈식에는 뭐 했어? 브리핑 좀 해줘. 이제, 졸준이? 네, 졸준이가 그 이제 설명하고 지도 교수님이랑 아과장님 얘기 한 번씩 해주시고 뭐 케이크 같은 거 했어? 케이크도 다 커팅식 하고. 어머, 케이크 사라졌구나. 케이크 다 사라졌어. 케이크 다 사라졌어. 지금 거의 다 분해되고 있어. 음료도 없는 거니 설마? 다 사라졌어. 아, 대박이다. 나 내가 잠들 줄 몰랐어. 아니 아니, 인사진 말고 요렇게 졸전을 오픈식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 와중에 나 브이로그 찍고 있는 거. 어? 예? 지영 언니! 수고하셨습니다. 와, 우리 근데 되게 조속과 전시 같다. 입체가 진짜 많아가지고. 졸전 축하해. 뭐야, 꽃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언니꺼. 아. 우와. 언니 너무 잘. 우와, 진짜. 교수님이랑 어제 다 7시까지 다. 그래, 어제 내가 6시에 가는데도 여기 남아있었어, 사람들. 우와, 진짜 열심히 했다, DP. 이거 선글라스 다 섬유 안경. 이게 다 섬유를 겹겹이 레이어를 한 거를 이제 커팅을 중간에 하면 이런, 이런 예쁜 레이어층이 나오는 거지. 아, 이걸 커팅을 한 게 저런 거야? 중간에 딱 커팅을 하면 저런 거야. 와, 저거 어떻게 했대, 이거? 이래서 언니가 계속 그거 쓰고 있었구나. 그거를 그 레진에 담궈. 담그면은 이게 겹겹이 계속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 지층처럼 올라가잖아. 근데 그걸 중간에 잘라버리면 그 층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야, 여긴 정말 대박이지. 대학원 졸업작품 같다. 섬유 염색해가지고 색상 다 이렇게. 색깔 너무 예뻐. 와, 해파리다. 이거는 이거 이제 스윙수트. 아, 저 진짜 대박이지 않아? 코딩을 하네, 코딩? 아, 코딩은 되었다. 독학했다. 그래서. 아니, 나 빼고 다. 이거 반짝반짝거리는 실 너무 예뻐. 이거 천장에 이거 조명 윤수만 교수님이 거의 목숨 걸고 다신 거래. 저 어떻게 달아? 개 무서워. 자, 대망의 장하연스. 아, 나 이거 진짜 하느라고. 이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 진짜 수고 많은. 들어가 볼까요? 짠. 자, 작품 설명을 해주세요. 별들인데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별이 아니라 약간 내가 생각하는 별의 모습들. 근데 그 별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그냥 별과 별들이 근데 내가 자꾸 다르게 하시는 의미를 해서 너무 의미도 멋있고. 이거 봐, 너무 멋있어. 이게 구멍을 뚫어서 실을 연결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실로 고정을 해놔서. 이게 제, 이것도 진짜 힘든 거야. 이게 여기 다 써야 되는데. 아. 내가 이 위치를 잡으려고 여기다가 이제. 와, 진짜 힘들었겠다. 어, 나 좀 자야겠어. 너무 힘들어. 언니도 작품 설명해주시면 돼요. 아, 저는 저 고데기부터 해야 돼요, 고데기. 자신 좋다, 말았어. 근데 이게 약간 화려하고 막 예쁘고 막 연예인이나 유튜버나 다 그런 느낌으로 봤잖아, 보여지는 거는. 근데 그런 거 속사정은 사람들이 못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힘든 걸 티내면 대중들이 싫어해.
그래서 그걸 숨겨야 되는데 터놓고 싶은데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아줬으면 더 좋겠고 약간 싸이월드의 다이어리 쓰는 느낌처럼 해가지고 여기에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썼는데 그래서 이게 왜 드문드문 있는 게 괜찮냐 비밀이니까 그렇지. 내 비밀이니까 많이 있으면 맞아. 안 돼 다 보이면 안 되잖아. 다 보이면 안 돼. 일부러 막 이거 못 알아볼 수도 있게. 그러니까. 두 번째 메인 작품입니다. 아주 졸전 스케일 대빵 크신 장하연 씨. 이거는 다 가까이서 보면 가방들이고 이게 전체적으로는 어떤 회화의 한 장면처럼 보일 수 있게 준비를 하셨네요. 한땀 한땀 손으로. 손으로 한 거야? 손바느질, 손바느질. 재봉 아니고? 아니 손바느질 장인이시네요. 이거 땀의 이 굵기와 아 이거는 가죽 공예에 있어서 타공법이라고 망치로 두들겨서 구멍을 다 뚫어요. 그래서 구멍을 다 뚫어서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이제 바느질을 다 하는 거야. 나 저거 실제로 나오면은 많이 팔릴 것 같아. 유니크에서. 어, 마롱님이 예? 들고 다녀도 돼요. 예? 네, 이쪽은 지퍼고 여기는 똑딱. 너무 유니크하고 예뻐. 예쁘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조금 길이가 살짝 들고 다니기 힘들 수도 있는데 맞아. 저거는 딱 핸디로 너무 맞아요. 너무 괜찮아. 아니 나 맨날 덮밥만 입고 다니다가 처음 코트 입었더니 진짜 너무 추운디? 나 이번 학기 코트 입은 거 처음인 것 같아. 아지야 3명째 받아가세요? 3명의 수리 진짜 여기 옆에 촬영하세요. 짜잔 된장, 육개장, 카레 짜장 된장 이렇게 가져왔나요? 하나 가져왔나요? 아 이걸로 제정신 아니라서 진짜 고생했다. 우리 저 꽃 보고 감탄했잖아.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봤는데 아 진짜요? 네. 어. 언니 너무 예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 꿈이야. 그 영상 우와, 보면서 수시 준비했는데 붙어서 아니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여러분 같이 가요. 마롱 하늘 너무 예쁘다. 야, 뭐 우리 나름 장난 아니야. 그거 기억나? 응? 야, 마롱, 진짜 우리 마롱 채널에도 나왔던 거? ECC의 스타벅스로 갑니다. 졸업식 가요. 친구들이 사줬어요. 내가 사줄게. 야, 우리 준희야, 너 지금 용돈 안 받는 얘기 아, 아니야, 내가 사줄게. 야, 그거 놀러 와줬는데 사줘야지. 맛있게 먹으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놀러 와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안녕! 아, 힘들어. 아, 제가 너무 힘드네요. 여기는 조소과의 졸전 공간이에요. 내거 가려면 4층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살짝 힘드니까. 만든 거야? 학생들이? 우와, 신기하다. 아, 요즘 세상에 코딩 같은 거 배운다니까, 다들? 초등학교 왜 안 와? 왜? 돼? 왜 안 돼? 어? 싫다! 세게! 에이. 1층은 조소과, 2층은 동양화, 3층은 서양화. 아, 나 너무 힘들겠지 않아? 여기 올라오는 거? 아침에 지각하면 끝장이다. 나 지각하면 포기해, 그냥. 엘리베이터 없어? 오! 헐. 야, 그래, 난 7층이었어, 나는. 아, 그래? 어. 가만히 있을게. 아, 힘들어. 이제 여기가 소유예술가입니다. 따란. 뭔가 딱 봐도 내 거인 거 티날걸? 우리 맞추는 거야? 어. 신기하다. 이거 너 거지? 이거잖아. 아,
아 이거잖아.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무슨 귀여워. 어 사인해 주세요. 사인. 여기서 사인해 주세요. 나 사인 받는다. 신난다. 오. 와. 와 이 페이지 너무 멋있는데? 누굴 거야? 누가 줬어? 저 누가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붙이고 갔어. 그니까 근데 누군지도 몰라. 시크하게 자기 이름도 남기지 않았어. 마니또 같아. 어 마니또 같아. 이 언니가 이걸 섬유를 레진에다가 뭘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면 척척 겹치면 이런 층층이 나오네. 근데 이걸 단단하게 하면 자르면 그 단면이 이렇게 생겼네. 그걸로 선글라스 모양을 만든 거야. 와 자기 거 이렇게 설명 안 해본 거 나는. 아 너무 멋있잖아. 자기 거 천천히 만드시고. 아 너무 멋있잖아. 어 나 이거 가져가야지. 뭐야? 이거 스티커 몇 개 많이 남아 이렇게 있는 거 있으면 가져가도 된대. 오늘 놀러 온 친구들. 아침에 고맙습니다. 우리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가는 신춘길. 헐 너무 신기해. 다 똑같이 보이지? 신기해. 신기해. 머리 다 찍어놓는 맞아, 나 이거 완전 좋아. 맛있게. 먹어? 응. 아까 신나게 들어왔잖아. 이 사람들 뭔 줄 알고 저렇게 퍽퍽 가? 저기 내 작품 4층에 있어. 엘리베이터 없어. 제 거요, 제 거. 여러분 사인해 주셔야 돼요. 사인. 아 누구야? 어 예나네. 여기 사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인해 주셨거든요. 어허. 그 유화? No no. 아니야? 알아보지 못하게 쓴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거 손이 너무 신기하다. 그냥 너무 예쁘다. 신기하다. 이거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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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아주 시간이 많이 드는 과라고요. 진짜 힘들겠다. 진짜 섬세한 작업이구나. 너 눈 안 나빠졌어? 이거 방금 너무 귀여워요. 근데 다들 안 쓰고 가네. 친구가 없나 봐. 어, 눈물 날 뻔했어. 자 다음 작품 보러 가시죠. 근데 예쁘다. 네, 예쁘다. 직기라고 한 올 한 올 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보면은 경사랑 위사가 있거든? 쭉 한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껴놓은 건데 이 실이 너무 얇아서 이 파란색을 한 것도 그렇게 해서 다 합사한 거예요. 여러 가지 실들을 선봐서 쓰는 겁니다. 야 입으니까 너 예대생 같다. 뭐야 둘이 꽁트래? 3년 동안 우정이 예된 거 실감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실감. 이건 저의 친구 작품인데. 네. 이게 다 손바느질로 이렇게 한 작업이라서. 오 예쁘다. 아 이쪽으로 가시면 옷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제가. 네. 주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제일 많이 하고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아주 까다로운 네. 교수님 분반 작업이라서 제가 이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 뭐. 이쁘다. 이거 만들고 또 만들고 다른 판 짜고 아주 고생이 네. 많았죠. 네. 제 건 아닙니다만. 네. 나 근데 서민은 처음인데 너무 재밌다. 나 여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서민 재밌어.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높은 높은 지대 여기까지 올라와서 아주 높고 높디 높은 아더라고요. 높고 네. 게다가 4층까지 올라가셔서 제 작품까지 감상해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얘들아, 이 추운 날 하늘 너무 예쁘죠? 어, 너무 예쁘게 잘 찍혀. 우리 맛있게 먹읍시다. 좋아요. 밥 먹을게 안 먹어. 면발 나 이거 야자 시간에 뮤직뱅크 몰래 보면서 따라오고 있었는데 야자 때 나온 거야? 어. 야 그래? 그렇게 옛날 거야? 거야? 나 우르렁밖에 생각 안 나. 어 맞아. 우르렁 보상이야. 감사합니다. 갑자기네.
어, 브라우니 위에 아이스크림도 있구나. 근데 뭐 바닥에 나와. 어? 엄청 맛있어. 아, 맛있네. 그래서 뭐? 크게 차이 크게 심하게 대박. 감사합니다. 좀 많이 했나? 별이라는 게 이제 약간 저만의 추상적인 이제 만들고 싶게 만드는 거. 그런데 우리가 제목을 전혀 어떤 하이라이트 주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사는 오히려 희귀라고 하는 어제 경락 3회차 관리를 받고 왔고요. 지금 되게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조금 아쉬운데 원래 처음엔 진짜 여기가 여백이 진짜 많았거든요. 이걸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5볼트랑 12볼트는 있어. 유형 나 이거 지금 완전 다 먹고 싶어. 어, 유형 냄새! 유형 냄새! 완전 주변이 둘러싸여 있네.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어, 어,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 선물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니긴 한데, 이렇게 조금 챙겼거든요. 아, 너무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주시고. 안녕하세요. 저 그 결석 사유서, 그게 세 명, 이에요. 네. 오늘 구독자분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조금 일찍 나갔는데 이렇게 이 봉지는 제가 넣은 거지만 여기 안에 베베 요즘 핫템이라는 그 베베랑 초코 마카롱 이렇게 주시고 손편지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울산에서 오셨다고 하시는데 제 졸전 보려고 오셨다고. 진짜 혜진님
진짜 멀리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잊지 않을게요.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손편지 너무 감동이고 너무 좋아. 이거 과자들도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응? 뭐게? 뭐야? 당신 캔들이야, 캔들. 야, 로맨틱한데? 꽃도 이렇게? 그래서 그냥 캔들로 했지. 야, 너무 고마워. 여기까지 와주고. 학교 갔다 왔어? 아니, 나 오늘 팀플 있어가지고. 유지. 유지.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진짜. 고마워. 고생 많았죠. 이제 방명록 썼어? 아니, 어디 있었어? 저기 아래요. 어디? 아무도 발견 못해. 그래서 나 친구 없는 줄 알았잖아. 발견을 아무도 못해. 야, 이거 뭐야? 너 도전 뭐였지? 있구나. 아, 저 뽀뽀한 거? 아, 왔다. 그 귀여운 거? 저기 안나. 그거 뭐 하는 거야? 우와, 아이스크림 그릴 수 있나 보다. 맛있겠다. 헐, 대박. 아, 나 졸전 티내길 잘했다. 사장님 최고예요. 진짜 최고다. 사장님 최고입니다, 아주. 여기가 그렇게 명물 맛집이래요. 상큼한 거 먹고 싶었다고. 이거 진짜 그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우와, 생딸기. 냉동 생딸기? 그거 우유랑 갈아 마실 때 나오는 맛이야. 나 이거 너무 좋아. 진짜 맛있다. 그거 6년 만에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본 거야. 뭐야. 잘 들고 다닐게. 문어를 이제 보내주고. 문어가 뭐야? 야, 귀여워. 쿠폰도 모으는 사람이라고. 아마스빈. 아마스빈 내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알아? 한번 채우고서 또 한 거야. 아, 완전 맛있어. 야, 이미 왜? 멋지다. 올라갈래? 나 너무 힘든데? 이야. 뭐야? 한번 감아야 돼. 아니야, 머리를. 머리. 어머. 아니, 목에 감아. 목에 감아. 감아서 입조해가지고. 야, 이쁜데? 잘 어울린다. 이거 스카프라고? 스카프? 굉장히 따가운 스카프네. 야, 이거 요즘. 그 FW야, 왜 이래. 머리로 균형을 잡아. 아, 턱으로 찍어. 야, 이거 셀프 고문 아니냐? 벌칙이야. 셀프 고문 아니냐고. 고문 받는 중인 마롱. 이것도 성공. 아, 감사합니다. 졸업만 한다더니. 이거 괴롭히는 거야. 마스터피스를. 이거 괴롭히는 거라고 얘. 언니. 저기 저 벌칙입니까? 마스터피스를 만들게 되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싸로의 한 학기는 어떠셨나요? 고문을 마치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머리, 얼굴. 야, 진짜 한 100m 앞에서도 마롱은 보이겠다. 야, 이제 포토 타임. 딴딴딴딴. 야, 유다 어딨냐? 나 이거 엄청나게 어딨어. 야, 너무 예쁘다. 또 이렇게 내가 알지? 세월 살아가면서 열심히 볼 때마다 캡처해놓거든. 아, 또 그거를 하나하나 유정 자랄. 어떻게 알지? 우자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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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이 그 폴더가 따로 있어. 어떻게 알지? 우자랄. 나는 수지 폴더만 어봐. 있는 줄 알았지. 폴더는 수지 폴더 아니야? 어봐. 아이유 폴더, 수지 폴더. 하나, 둘, 셋. 25살 먹고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셔야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나는 너가 너무 좋아. 마롱의 절정 축하. 야, 고마워. 너무 맛있어. 너무 잘했어. 맛있다. 나 방도.
너무 멋있어. 내 마음 느껴져? 너를 향한 마음? 로제지, 로제. 초 많아요. 아니 저기요 심지에 갖다 대야지. 아니 안 된다니까? 약간 매진아 다음 결국 본인이 했어. 졸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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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남았는데? 오빠 졸전 축하해. 오빠 축하해. 우리 바로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함께 행복한 2020년을 다 예우도록 맞이하도록 해봅시다. 네 언니 좋아요. 사랑해요. 예쁘다. 여기 풀 수 있어요. 짠. 와주셔서 고마워요. 네. 첫맛이 되게 실망시키지 않죠? 펠린이 너무 맛있다. 너무 좋아. 같이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올라프 굿즈를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내거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아까 구독자분들이 먼저 오셨었나봐요. 그래서 꽃다발이랑 이렇게 편지를 꽃다발 속에 껴가지고 가져오셨는데 진짜 감사. 어제 울산부터 멀리서 오신 카롱님도 진짜 너무 감사했는데 이분들 안 구독한 카롱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오기로 하셨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지금 신촌 애슐리에서 드시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진라면 조그만 거 살짝 먹으려고 이렇게 했고요. 우리 카롱님들이 주신 편지를 거기서 읽고 앉아있기 너무 정신 사나워가지고 지금 읽어보려고 해요. 여기 지금 파란색 편지지 뒤에는 시를 또 적어주셨는데 제가 막 시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글귀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 이런 글귀 같은 거를 좀 차곡차곡 많이 모아가지고 그런 글귀들로 작업을 이번에도 진행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적어놓은 그 글귀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시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진짜 마롱 감성, 카롱 감성 똑같다 진짜. 이제 이거 되는 동안 하나씩 읽어보려고요. 이 별은 너에게로 박노해. 이 시가 적혀져 있는 편지지부터 까보겠습니다. 마음 따숩다. 어제도 그 카롱님도 막 손편지를 써서 와주셨더라고요. 옛날에 아날로그 시절에는 손편지가 되게 많았지만 요즘에는 다 카톡이나 이런 메시지로 보내잖아요. 저는 그것도 물론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손편지로 썼을 때 전해지는 그 감동이 또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브랜드 담당자분들이 주시는 손편지 이런 것들도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의 그 마롱 박스에다가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띄어쓰기로 맞춰 이렇게 완벽하게 배우신 분. 분께서 요 키링까지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이거 당장 지금 바로 가방에다가 달 거예요. 너무 예쁘죠? 반짝반짝. 여기 마카롱까지 달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워.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그림 있어요. 저를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테일 좀 봐. 세상에 세상에. 마롱 점원.
너무 귀엽죠? 꾸덕? 여러분, 저 꾸덕 다시 살려야 될까요? 저의 꾸덕? 옛날부터 봐주신 분들은 꾸덕 정말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감동이다. 아, 라면이 부럽겠어요. 지금 몇 분이 많이 지났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저 이거 진짜 잘 보관해가지고 제가 힘들 때 꼭꼭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DM이랑 막 메시지랑 엄청나게 응원하고 축하 메시지 많이 받았는데 못 오신 분들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시간 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와달라고 막 말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진짜 감사의 마음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 고생 끝이에요. 여러분들이랑 행복한 꽃길 걸을게요. 전 이제 라면을 먹어볼게요. 불었을 것 같아요. 어머, 국물이 사라졌어. 어떡해? 맛있다. 마음도 따뜻하고 몸도 따뜻하고 배도 따뜻하고. 진짜 자기 같은 거 있다. 정말 자기랑 뭐 되게 에뛰드 이런 데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죽은 거야? 야 진짜 내가 10년 만에 편지를 받는구나. 10년 만에 편지를 받는다 진짜. 고맙다 야. 안녕. 어디 이러고 올까? 아 저 여기 떨어졌잖아요. 대식님아 떨어졌어요 여기. 안녕. 와주셔서 감사해요. 괜찮네. 잘했네. 야, 뭐야? 선예 되게 재밌겠다. 다들 그러더라고. 여기에 적혀있는 글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오늘 구독자분이 주신 편지인데 편지 뒤에 있는 시에 있는 글귀랑 똑같아. 소름이지? 나 이거 어디 한 번도 스포한 적 없거든? 소름이네. 내가 대박이다. 구독자 있고. 구독자도 있고라니. 구독자가 오고 막 이러네. 오, 뭐야. 귀여워. 너도 사랑받는구나. 남잖아. 나 사랑받나봐. 친구의 일터라니. 야, 일어서서 해줘야지. 야, 싫어. 일어서서 해줘. 제발.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사고 싶어. 뭔가 통조림처럼 팔면 사가고 싶어.
저는 엄마가 왔을 때 다 챙겨가려고 지금 철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 다 버릴 거 버리고 짐 챙겨가지고 갈 거예요. 짐 챙겨야지. 수학의 계절이요. 아까 작은 아이들 수학하는 건 못 찍었으니까 힘 줘. 아, 끝이다 끝. 끝이다 끝. 그래도 제가 철수를 일바로 합니다만. 집에 가자. 온 김에 학원 소유가 될 실들도 다 같이 데리고 갑니다. 아, 얘네들도 데려가야지. 저는 지금 전시 철수도 끝냈고요. 이제 이 전시 작품에 깔려서 집에 갑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아, 리가 되네. 뭐야, 오늘 쉬는 거다. 헷갈렸네. 우리 둘 다 웃기겠다. 머리 하나씩 달고. 나 모자라. 너는 좀 웃기다. 똥이야, 똥. 언니, 완전 똥. 똥? 언니, 눈다리를 잘 입고. 어, 마리몽이라는 캐릭터야. 아, 그 체리게. 아, 조준성이었구나. 맞다. 안 그래도 화장대 시계가 없었는데 이렇게 시계도 주시고 편지도 써주셨어요. 너무 귀여워. 오늘 조금 늦게 가가지고 못 봤는데 여기 이렇게 마롱코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가주셔서 정말 제가 좀 더 일찍 가가지고 만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카롱도 주시고 똥카롱이에요. 뭘 똥카롱. 똥카롱. 짜잔. 이번에 진짜 편지 많이 받았어요. 쪽지랑 편지랑 이렇게 편지를 아주 많이 받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 손편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 싹 보관을 예쁘게 해놓을 거예요. 너무너무 다들 고마워요. 제가 놔두고 온 방벌로 또 수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인도 있고 엄청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벌로 또 수거 완료. 이 편지지랑 같이 보관을 해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졸업 전시가 끝났습니다. 진짜 이게 끝이 언제 날지 몰랐는데 이렇게 끝이 나네요. 이제 진짜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바로 졸업을 하진 않고 1년을 졸업 유예를 할 생각이에요. 그 1년 동안 이것저것 해보면서 조금 더 시간을 끌다가 졸업은 나중에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 학교 생활 영상을 좋아해 주셨었는데 이렇게 제 대학생 생활이 끝이 나게 되었네요. 졸전 기간 동안 진짜 찾아와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찾아오지 못하셨더라도 정말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전시 기간 동안 진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정말 제가 다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마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아마 차근차근 영상이 올라가다 보면 이 영상이 좀 피날레처럼 끝을 장식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 대학 생활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제 브이로그는 계속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영상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내년에는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재밌는 영상들로 자주 만나도록 해요. 그럼 이렇게 오늘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